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사례들이 나오길래 이걸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례 6. 부산 영도구 선관위원회의 출입문 봉쇄, 그리고 봉인검사 방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부산 영도구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을 입고한 후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서명한 봉인지 상태 등과 출입문 봉쇄 그리고 봉인 상태를 촬영하라고 하자 이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6항에는 개표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 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못하게 한다고요? 촬영을 해야 정확하게 검사할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아닙니까? 촬영을 금지하면 할수록 이런 의심만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